자, 오늘은 요즘 핫한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는데, 몇 개월 전부터 기사가 계속 뜨더라고요. 뭐, 횡령해서 거래 정지되고, 오늘 다시 거래 정지 풀려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주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이 회사의 매출액과,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외국인 보유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스템 임플란트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11만 3천원이고 오늘 마이너스 6% 정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보니까 재밌는 게 2017년 12월에 3,970억 정도 매출을 올렸어요. 자, 2017년에 3,900억 거의 4천억 가까이 매출을 올렸는데 2021년에는 8,200억으로 거의 두배 가까이 매출이 늘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217억에서 1,433억으로 7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올랐죠. 아, 이거 정말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그쵸? 그래서 이 회사가 엄청난 성장세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현재 1조 6천억, 외국인 보유 비율이 43%나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검색을 해보니까 2017년 8월에 외국인 보유 비율이 52%까지 올라갔다가 2020년 9월에 30%까지 떨어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때 가격이 37,000원 정도였어요. 이때부터 외국인 보유 비율이 이제 급격히 늘어납니다. 37,000원에서 이제 46,000원, 5만원 뚫고, 2020년 11월에 5만원 뚫고, 외국인 보유 비율이 40% 돌파할 때가 11만원. 그리고 나서, 지금 45%까지 올랐다가 43%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은 아까 보니까 5만원 이하거나 아니면 뭐잘 잡아봐야 8만원 이하에서 많이 매집을 한것 같아. 주가도 보시면 2020년 7월에 이때 6월 29일 날 2만원밖에 안 했어요. 2만원밖에 안 했던 게 지금 14만원까지 올랐다가 11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떻게 봐야 될까? 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외국인 보유 비율이 높은 걸로 봐서 만약에 이게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뭐 4만 원대에서 뭐 6만 원대까지는 안올것 같고 만약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8만 원대까지 온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 많이 매집한 가격 7만원에서 8만원대에서 외국인이 많이 매집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격이 온다면, 조금 이제 거기서 이제 W자를 찍는다든가, 이중 바닥이나 삼중 바닥을 찍는다면, 그때는 좀, 그때부터는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당장 매수하는 거는 조금 도박이죠. 왜냐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떨어지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좋고, 거기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한번 올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외국인 보유비율이 높다는 건 정말 회사가 괜찮다는 얘기니까, 관심이 정말 많이 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저 개인적으로 한번 쭉 봤는데, 아, 진짜, 요 가격대까지 한번 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보유한 종목이 많이 오른 다음에, 그거 매도한 다음에, 이게 만약에 거기까지 떨어져 준다면, 아, 그러면 갈아타기 딱 좋은,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늘 좀 약간, 오스템 임플란트 제가 원래 알던 회사가 아니라서, 말도 자꾸 오슬라미랑 헷갈리고, 조금, 내용이 부족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Thank you very much.